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케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진공관 헤드폰 앰프.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뭐 굉장히 비싼 물건. 와8.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물건. 브라보 V3라든가 아니면 그 YS 오디오 뭐 이런 제품들 접해봤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손을 안 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좀 괜찮은 거치형 헤드폰 앰프 하나 정도는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군데 그 추천을 찾아봤어요. 네. 추천을 찾아봤는데 아날로그 디자인 랩이라고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진공관 헤드폰 앰프인데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니까 영문으로도 막 소개가 써있고 막 그래요. 홈페이지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네. 잘 돼있어. 근데 이수빈 엔지니어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스베트라나 2 SE 모델이거든요. 스 뭐요? 저는 전부터 네네. 요거 한번 궁금한데 들어보고 싶다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가격은 150만 원대입니다. 이야. 그래도 뭐 아주 충격적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진공관 사이즈 대비 150만 원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물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가면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죠. 하지만 기왕 뭐 해보는 거 한번 좀 좋은 거 해보자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국 제품이니까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국내 제품인데 1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야 그래도 그냥 시중에서 브랜드 네임이 좀 있는 그런 하이파이 제품으로 비교했을 때 그래도 200만 원 이상 성능은 내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항상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네. 좀 가격을 좀 싸게 매기는 경향이 있죠. 특히 하이파이 쪽에서 네, 성능 대비 네. 가격을 좀 싸게 내시더라고. 이게 브랜드 값이 없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좀 깎아주시는 것 같아 미리. 제가 볼 때는 이 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공대생 마인드예요. 너무 착하게 네. 그리고 좀 그렇게 가는 게 있어. 외국 애들은 막 뻥카 엄청 치고 직원 중에 꼭 이렇게 경영학과 분들을 한 분씩 넣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너무 이제 재료값 얼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에 내야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외국 하이파이 회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품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내 회사라서 약간 믿음이 가는 부분도 국내 회사들은 참 거품이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AD랩의 스베트라나 2 SE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요건 이제 2020년 신모델이라서 요거 전 모델도 있어요. 그냥 스베트라나 2 그런 것들은 중고로 구매를 하시면 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오래된 회사예요? 예. 제가 본지도 꽤 오래됐어요. 내공 있는 회사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 제품 열진 않겠지만 네네. 열어보시면 핸드와이어드 제품입니다. 이야. 안에 기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선이 1대1로 체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저기 철사 연결해가지고 다 엮어놨어요. 이야, 너무 공대생이시네. 핸드와이어링 하시면서 150만 원에 기계를 파시다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뭐 설명을 잠깐 저도 찾아봤는데 네. 설명을 찾아보니까 특징이라면 2SE 버전 그러니까 이 버전의 특징이 UKS7G 출력관을 채널별로 독립 적용하여 이렇게 이전 모델보다는 출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게 이제 SE 모델의 차이라고는 합니다. 이전 모델보다 좀 뭐 나아졌다고 하고 다른 내용은 뭐 없어요. 이게 뭐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밖에 뭐 따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볼륨 올리고 끝인 볼륨 거죠. 있고 볼륨은 알프스의 블루벨벳 볼륨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까 싶으냐면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이고 네. 별거 없고 하니까 이게 기본적인 사운드가 네. 이 스베트라나 2 SE를 통과를 하면 어느 정도로 격차가 날지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 좀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갖고 왔을지 모르겠으나 네. 기본 사운드는 VP50로 듣고 네. 예, VP50를 스베트라나 2 SE에 연결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라인 녹음을 따가지고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어떤 헤드폰으로 테스트를 할까 하면 데코니 아니 데코니 헤드폰을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자, HD820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VP50에 잔인하게 전문가 모드는 작동되니까요. 네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를 먼저 들을까요? 제 앨범에서 택시 드라이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택시 드라이버. 네네. 이게 저희 앨범의 유일한 픽션인데 네. 택시기사로 알바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탄 거예요. 전 여친 몰카 뭐 이런 겁니까? 아니 택시에 그냥 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막 무슨 상황극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하고 쓴 거죠. 그 친구가 아 이렇게라도 한 발 빼야겠다. 택시 운전을 하는데 네네. 전 여친이 손님으로 탔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감정을 상상하면서 가사로 쓴 거예요. 할증을 누르세요. 시원하네요. 오랜만이야 할증. 같은 곡을 써도 이렇게 개그로 풀어내다니. 네네. 저보고 자꾸 개그한다고요. 아 진지함을 참지 못하는. 아 그렇죠. 이곳을 떠나지만 너를 떠나지 못했지. 그리고 아직 알지도 못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말하는 그립던 그 목소리. 난 어쩌지 가슴이 너무나도 떨려. 창문 밖 온천지에 우리 추억이 묻은 풍경들을 들고 가네. 넌 아직 거기 살고 있었나 봐. 잠시 정지해서 널 끌어안고 싶었었지만 두 마리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던 약속이 생각나서 초라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와이퍼를 켰는데도 눈앞이 흐려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전 여친은 뒷좌석에 탔나요? 조수석에 탔나요? 아, 뒷좌석에 탄 걸로. 아, 뒷좌석에 네, 탔어요?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백미러 너머로 보거든요. 백미러 너머로 훔쳐보는 거야? 아, 그렇지. 그리고 알아보면 좀 그렇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알지. 말 안 하고 가는 거지. 어디까지요? 이러면서. 기사님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막. 아. 어디서 저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알아보지. 네. 어? 그 정도로 봤으면 이제 알아보는 거고 그냥 못 알아보길 바라면서 가는 그 심정인 거죠. 어, 네. 목소리 깔고 막. 아 그렇죠. 이 곡에서 이제 세션으로 참여해줬던 친구가 그 안녕하신가요 거기에 이제 가영 양이 베이스를 쳐줬었어요. 근데 곡이 뭐랄까 지금 VPFT로 사실 좀 뜻밖이라고 생각한 게 네. VPFT로 HD820을 듣는데도 왜 이렇게 멀쩡하지? 되게 멀쩡하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들으면서 야 VPFT 잘 만들었다. 저희가 오랜 기간 리뷰를 진행하면서 정말 VPFT는 명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명기는 VPFT였어요. 굉장히 좀 담백하면서 말짱하게 나오는 것 같아. 네네. 한번 그러면 이 노래를 스베트라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난 이곳을 떠나지만 너를 떠나지 못했지. 그리고 아직 알지도 못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말하는 그립던 그 목소리. 난 어쩌지 가슴이 너무나도 떨려. 창문 밖 온천지에 우리 추억이 묻은 풍경들을 들고 가네. 넌 아직 거기 살고 있었나 봐. 잠시 정지해서 널 끌어안고 싶었었지만 두 마리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던 약속이 생각나서 초라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와이퍼를 켰는데도 눈앞이 흐려져. 와 되게 참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 되게 모든 소스들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와 있게 만들어주네.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공관에 대해서 약간 네네. 좀 오해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 게 진공관을 통과를 시키면 보통 뭐 노이즈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그렇게 좀 뭐랄까 착색이 돼서 네네. 뭔가 뭐 따뜻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약간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 약간 저렴이 진공관들에서 스베트라나 2 SE 지금 듣고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뭐였냐면 굉장히 되게 청명하고 일단 클리어런스 엄청 좋아요. 엄청 클리어하고 그리고 어택감이 강해져. 어택도 강해지는데 약간 그 미드로 쪽에 그쪽에 있는 약간 소리들의 텐션감 약간 그런 것도 좀 증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뭔가 이 치고 나오는 부분은 다 살아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엣지가 되게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이제 네. 이게 웃긴 게 분명히 같은 소스 기기잖아. 네네. 심지어 하나를 더 거쳤어 이거는. 이제 하나를 거치기 전에 원 소스와 그리고 뭔가를 거쳤는데 얘가 더 소리들이 살아나. 그리고 더 청명해. 되게 좀 되게 깔끔하면서 힘 있게 소스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안개가 거친 느낌이 나요. 네. 좀 그런 기분이네요. 이게 실제로 녹음에서도 이 효과가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출력도 시원시원하고 듣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HD820하고 궁합이 되게 좋네 일단. 아. 이게 HD820이 어떤 소스 기기에서는 완전 거지 같은 소리를 내주는 네네. 되게 악명 높은 헤드폰이거든요. 근데 야, 이 정도면 뭐 근데 1차로 820이랑 VP50이랑 궁합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VP50 소스가 괜찮구나 깔끔하게 잘 나오는구나 네. 확인은 했는데 그 다음에 스페트라나를 거친 소리가 뭔가 이게 힘이 굵직굵직하니 살아나는 게 너무 기분이 좋게 들리네요. 네네. 특히나 지금 이 택시 드라이버 곡에서는 이게 퍼커션 퍼커션 사운드가 굉장히 뭔가 뭐랄까 피곤하지 않으면서도 어쨌든 힘 있게 되게 딱 치고 들어오는 게 되게 기분 좋았어. 제가 잘 찍었죠. 퍼커션을 칠 줄을 모르니까 딱 소리, 땅 소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네, 녹음해서 한 거예요? 이제 편집해서 만들었어요. 그럴 듯해요. 굉장히 그럴 듯합니다. 네. 그리고 뭐 보컬 같은 경우도 보컬의 그런 톤의 질감이나 그런 거 되게 좋았습니다. 네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헤드폰 앰프구나.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확실히 딱 소리의 색감 자체도 고급 기기라는 느낌을 확 받게 해주네요. 자 이번에는 VP50로 네네. 저의 노래 딜라이트의 절름발이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네. 이게 혹시 이제 헤드폰 궁합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더 테스트 해보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헤드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노래 또 더 좋은 걸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맞네. 항상 아시면서 곤란한 질문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최근에 아주 흡족하게 들었던 에디션 15 갖고 왔습니다. 아 이거 좋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레트로해졌어요. 아 그래요? 아마 한동안은 고쳐지지 않을 절름발이 아마 한동안은 버려지지 않을 습관들이 절룩거리네 VP50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건 좀 아쉬운데? 약간 에디션 15로 들으니까 소스 기기에서 약간 해상도가 떨어진 느낌이 조금 티가 나긴 하네. 구동력이 충분히 안 나와주는 느낌이 있죠. 네. 에디션 15가 조금 더 울리기 힘든가? 이게 옴수가 낮아가지고 또 전문가 모드 발동을 하네. 아. 아마 한동안은 고쳐지지 않을 절름 달이 아마 한동안은 버려지지 않을 습관들이 절룩거리네 에디션 15에서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군요. 그러게요. S로직 EX가 비로소 제 힘을 발휘하고 완성이 된 느낌이 나네요. 네. 이게 요거 듣고 나니까 VP50 칭찬한 건 취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만하면 그래 뭐 이만하면 굉장히 제 역할 다 해준 거긴 한데 아무래도 에디션 15에서는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라인 녹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느낀 이 차이를 같이 느끼실 수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HD820에서는 왜 그냥
힘이 좀 살아나고 되게 좀 활성화된 그런 느낌 정도의 차이. 네네. 그 정도 차이였다고 하면 지금 에디션 15로 들었을 때는 차이가 너무 커. 너무 심하게 커. 확장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일단은 그 스테레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의 뭐 사이즈. 네네. 사이즈 자체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예로 들었을 때 에디션 15의 사운드를 제대로 살려준다. 네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운드를 되게 확실히 잘 살려줘. 네네. 지금 이 절름발이 곡도 비슷하게 이제 퍼커션 사운드, 기타, 그리고 보컬 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막 복잡한 곡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잘 들린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빈 공간이 들리는 그 느낌의 차이가 저는 되게 큰 것 같아서 뭔가 이 다가오는 그 감동의 차이랄까. 좀 그런 리버브나 여러 가지 그런 공간감의 느낌 차이가 되게 확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백의 미를 한층 더 되게 고급지게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VP50를 들었을 때는 여백이 그냥 공백이다가 맞아, 공백이 여백으로 바뀌는 순간 스베트라나 2 SE로 들을 때는 그 빈 공간이 그냥 빈 게 아니야. 내가 비워둔 것이다. 이것도 음악의 일부로 뭔가 그 공간이 되게 그런 음악적으로 들린다고 할까. 리버브의 질감 같은 것도 되게 잘 들리고 좀 더 이렇게 화사하게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구동력이 확 달라지니까 지금 에디션 15로 들었을 때는 밸런스 차이도 확 나게 들리는 것 같아. VP50 밸런스하고 이거 거친 밸런스가 되게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 확실히 지금 로우미드 때들이 되게 좋아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네. 중저역이 훨씬 더 뭐랄까 힘이 생겨. 힘이라기보다는 전 무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무게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되게 뭔가 묵직해지고 맞아요. 그 뭔가 막 제자리에서 밑둥을 되게 튼실하게 막 무겁게 딱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네네네. 그런 기분이 들어서 특히나 지금 이제 기타가 들어간 부분에서 저는 그 느낌 차이가 되게 크다고 보는데요. 기타의 중저역이 이렇게 꽉 들어차게 나오니까 그게 기분이 되게 좋아. 그래서 그 절름발이 후반부에 이제 기타 솔로 나올 때 그 솔로 기타의 그 배음들도 확실하게 막 선명하게 살아있으니까 훨씬 음악의 몰입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이제 소리 색감 자체가 되게 좀 청명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비 오는 날 음악 듣는 기분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여백의 디테일을 더 들려주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되게 좀 더 감성적인 약간 센치해져요. 그런 부분이 더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있네요. 역시 스베트라나 2 SE가 이게 참 명불허전이다. 그리고 되게 구동력을 그냥 되게 구동력만 세게 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전체적으로 클리어런스를 되게 선명하게 만들어주면서 구동력이 딱 생기니까 되게 고급지게 되네요. 뭔가 근데 선명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 부분이 좀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선명한 게 되게 뭔가 쨍하고 날카로움을 연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표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선명한 거보다 이걸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공대생들의 저희가 이제 국어가 딸려가지고 큰일이다. 영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쨍함이 아니야. 쨍한 선명함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살짝 그 유리막 코팅된 그런 느낌인데. 유리막 코팅. 그치? 그죠. 유리막 코팅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투명하긴 투명한데 투명하고 잘 보이지만 그 뭔가 질감이 있어. 네네네. 그 질감이 있어. 그러니까 마치 그 굉장히 말랑한 젤리나 푸딩 같이 뭔가 그런 질감은 있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막 뭔가 이 생 날것에 그런 아주 깨끗한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런 식의 투명한 막 같은 게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살짝 그런 말랑말랑한 질감이 덮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유리막 코팅. 그러네요. 네네. 이제 진짜 한국 제품 진짜 잘 나오네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네네. 많이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꼭 한국 제품이라서가 아니라 꽤 퀄리티가 좋은 진공관 헤드폰 앰플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특별히 한국 제품이라고 더 어드밴티지를 준다든가 국뽕 채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독뽕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유럽 제품에 대한 유뽕. 뽕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만드신 게 아닌가. 가격 대비 추천할 만한가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150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중고가가 되게 착해요. 그렇다면 더 감사하죠. 하나 제가 여기서 또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자면 네네. 뭐가 있냐면 이게
오리지널 아날로그 제품이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별도의 DAC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V50를 쓰긴 했으나 이것보다 다른 좋은 DAC를 달면 성능을 훨씬 더 잘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딱 들은 생각이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X5 같은 제품들 특히나 이제 약간 구동력 면에서 좀 아쉽긴 하잖아요. 그때 이게 딱 있으면 활용 정점 빡 찍고 150만원.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외장 DAC를 이제 따로 연결해서 쓰는 제품이기는 한 건데 네네. 요즘 이제 이런 가격대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진 않더라도 DAC 같은 거 좀 내장돼 있고 아. 그런 제품들을 좀 선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다른 이런 제품들 구매를 해봐도 어쨌든 아날로그로 쓰는 게 더 좋기는 하지만 디지털 DAC도 이제 박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좀 아주 기본적인 DAC는 달아서 뭐 USB를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한다던가 아. 그러면은 한결 더 글로벌한 히트를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스베틀라나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는데 네. 슬라브어로 빛이라는 뜻이래요. 빛? 네, 라이트. 라이트, 빛. 네, 빛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빛이 나고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불난다, 같아요. 불난다, 불나. 근데 한 가지 또 이런 제품들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 꼭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거를 개인 제 방에 쓰고 있거든요. 네네. 좀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주변이 되게 이만큼에서도 열기 느껴져요. 네, 열기가 지금 느껴지고 네. 방에 특히 이제 제 좁은 책상에 이렇게 놓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디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뜨겁습니다. 예. 이거 여름에는 조금 쓰기 힘들어요. 아, 그렇겠죠. 예. 하지만 곧 겨울이 오잖아요. 네. 예. 겨울의 필수템. 겨울이 오니까 겨울에는 아주 잘 쓰실 것 같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디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